보통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거는 이건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모멘텀, 그냥 재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성훈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드 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47분 네, 목요일이고요. 오늘 뭐 사실 어제 좀 음봉이 발생이 되죠. 음봉이 좀 발생이 되면은 좀 우려감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매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노바백스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 좀 아스트라제네카를 기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에서 40대 접종률은 85.9%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이제 30세 이상으로 변경된 첫날인 17일 30, 40대 접종률이 8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40대 이하는 8월 말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우려도 있어 잔여 백신 예약률이 낮을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었죠. 근데 예상밖의 인기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은 희망하는 30대 이상의 경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분들은 mRNA 백신 예약이 진행 중이라 mRNA 백신을 맞을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지 본인이 판단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잔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도록 권고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1만 명 정도 이제 접종했다. 대상자들이 생각하기에 백신의 우열보다는 이상 반응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백신이 좋고 나쁘기보다는 알려진 이상 반응을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혹은 덜 걱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했을 것이다 진단했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좀 하락 마감을 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좀 출렁였죠.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출렁이고 있는데 뭐 나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쁜 차트는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는 어제 이제 경영진 전면 쇄신, 재무, 품질, 역량 강화 초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대대적인 경영진 영입에 나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속에서 백신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직 쇄신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어떤 사람을 이제 선임했고 이런 거는 굳이 네,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사실. 긍정적인 이슈냐, 나쁜 이슈냐 이런 거.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올라가는 이유라기보다는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임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딱 보니까 머니투데이 같은데 지금 맞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안동 공장에서 추가 출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히 이유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필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급증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가 필요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급등 느낌도 있긴 하지만,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임상 3상 자체가 엄청 큰 모멘텀이기도 하니까요. 함부로 뭐 고점을 예측하거나 저점, 고점을 예측하거나 조정을 예측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기준점만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위에 매물대도 없고 어떤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런 가격대 여기랑 여기는 1차 목표가 뭐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수 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음봉 이렇게 나오죠 다.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기준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더갈 확률이 또 있고요. 여기서 여기 이게 파동의 끝이다라고 말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라는 부분은 있죠. 이 기준점은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있고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격도가 멀어진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모멘텀, 그냥 재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여기가, 이런 데가 지지 구간으로서 형성을 하고 있구나.
단기적으로 60분봉이나 뭐 15분봉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데서는 지지 구간으로서 형성이 되네.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든지 이 지지 라인을 기반으로, 이런 지지 라인을 기반으로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저항대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저항대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대를 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또못갈 이유는 또 없고요. 이런 데서는 그냥 좀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얘가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만 눌려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 아니면은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티가 나죠. 얘가 올라갈 때는 4조씩 터지잖아요, 지금. 3조에서 4조씩 터지기 때문에 아마 진짜 강한 종목, 진짜 강한 날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8월 13일,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그리고 시황, 이런 걸로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예,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공항 47,7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49,100원, 손절가 45,5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태웅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 트레이더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만든 검색기인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주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시라고, 네,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번 주도, 네,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